어쨌거나 대략적인 도식도를 이렇게 보면은 KRM이 자금을 145억으로 제모피아 인베스트를 인수를 했어요. 근데 제모피아 인베스트는 그 돈으로 그대로 KRM의 회사채를 저렴하게 인수를 하더라. 지금 뭐 주가 전환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차익을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기간은 되지 않았다. 그리고 고스트 로보틱스는 4회차 800억 발행한 이 전환사채에 대한 돈을 여기 제모피아에게 150억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페트라에게 330억 매도를 하면서 총 480억을 회수를 하고 실제는 투자는 320억 정도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여기에서 다시 480억 중에서 60억은 5회차로 들어갔으니까 실제로 보시면 한 420억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겠죠. 그리고 이 기술조합은 여러가지 이제 좀 복잡한 그런 지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술조합이고 소니드 역시도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예상치 금액은 350억 정도 이상이겠다라는 게 저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